산업화 이후 지금까지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 곳곳에 편리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윤리, 철학적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도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의식의 기계화를 우려하시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폭넓은 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김용준 교수님. 이런 교수님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박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우연한 인연으로 98년부터 김용준 선생님과 대우재단의 학술 지원 사업을 도와서 같이 그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그 저하고 이제 같이 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학문 발전에서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그 갖게끔 그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하셨던 일은 우리나라 그 학계의 그 선임들의 그 의견이나 아니면 연구 동향이나 관심사를 이렇게 그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식의 그 일이 그 필요하겠다 싶어서 대우재단에서 지식의 지평이라고 하는 그 1년에 두 번씩 내는 그 잡지를 기획을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유선이라고 합니다. 김용준 선생님의 독서 모임을 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애착을 갖고 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임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한 35년을 매주 선생님하고 만나서 짧게는 4시간, 뭐 길게는 6시간,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이제 그 정도의 시간을 원서로 철학책을 읽는 이제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본인의 전공이 아닌데도 그 철학책을 대하는 그런 어떤 진지한 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존경스러웠고, 공부란 어떻게 하는 것이다를 김용준 선생님은 저희들하고 책을 같이 읽으면서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광주 호남신학대학에서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신재식입니다. 과학사상연구회라는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이 20년 전부터 과학사상연구회 공부 모임을 시작할 때 그 공부 모임을 위한 마당 역할을 하셨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은 한국에서 과학과 종교라는 학제 간의 대화에서 초석을 놓으신 분입니다. 선구자이기도 하셨고요. 김용준 선생님은 저희 후학들에게 특히 과학사상연구회를 중심으로 과학과 종교, 철학, 역사 등 학제 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김용준 박사님 만나게 된 건 아마 2000년대 초라고 기억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그리고 신학의 역사에서 자연과학 혹은 과학자들과 신학자들 간의 이런 정기적이고도 굉장히 학술적인 대화하고 공부하는 모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과학자들에게나 신학자들에게 상호 도움과 도전을 주는 아주 유익한 대화였습니다. 존경스러운 걸로 하면은 참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그 말하자면 어려운 거를 가족들이 다 많이 떠안았기 때문에 친구 아버지면 참 존경스럽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원칙론자가 아니었고 말하자면은 리버럴리스트죠.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건 엄격하지만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엄격하고 원칙적인 입장에만 고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그 추구하시는 모습이 꼭 학생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인생 사리에서도
예, 항상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청년의 때에 지금 보이는 것들로 다 판단하지 말고 긴 인생길에 하여튼 늘 예, 그 공부하는 자세 꼭 그게 뭐 학문이 아니더라도 삶에서도 그런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듯 학문의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온 김용준 교수님은 사회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시고 민청학년 사건, 3.1 구국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두 차례 사건에 연루되어 해직되셨습니다. 그럼에도 평생을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과학, 인문학, 종교, 철학을 아우르며 한국 과학의 대중화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책과 함께한 삶을 잠시나마 들어보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저희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그동안 발표된 과학과 종교를 다루는 주제 책들, 그리고 진화생물학 책들, 인지과학 책들, 이런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었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발표하거나 출판한 책들도 그분들한테 직접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김용준 선생님이 대학 강단에서 해직을 당하시죠. 결코 짧지 않은 8년여 동안에 대학 강단을 떠나 계실 때에도 그 기독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청년 운동을 늘 아주 헌신적으로 지도하신 분입니다. 김용준 박사님도 한국교회의 그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 쓴소리도 또 비판적인 발언도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성숙한 발전을 크게 기여하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 시절이 클라이막스가 되고 그 다음부터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끊임없이 향상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들 말 듣지 마라고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길들을 끊임없이 찾고 도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정신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는 이 세계는 결국 자기가 보는 게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밖에는 믿을 게 더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시대에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 주견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길게 꾸준히 하면은 그림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교수님은 국내 유기합성이라는 한 분야를 개척하시고 본교 화공생명공학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비판적 지식인의 모범이 되어주셨으며 과학, 인문학, 종교, 철학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학문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 노력해 주셨기에 우리는 과학의 대중화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학문적 정신을 이어받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또 다른 고공영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